저희 지금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탄 드라이빙 버전 D타입이랑 레이싱 버전 R타입 장착 두 개 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네, 솔직하게 이렇게 차량 그 변화값이나 이렇게 느낌을 오시는 거를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거의 시내 구간처럼 이제 가속방지턱이 많아서 그런 질감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또 고속 할 수 있는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좀 밟고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고속주행을 해봐야지, 원래 부하가 안 나야지만 가장 좋은 제품이거든요. 고속주행을 해보시는 게 더 좋긴 하고요. 이제 천안 진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나갈게요. 신차라서도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붙어서 호두과자 지나가지고 이제 내려가실게요. 이게 확실히 신차는 솔직히 바로 되면 바로 거의 느낌이 오는데 지금 RPM 자체가 떨어지고 악셀레다 자체가 왜 그러냐면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 악셀레다를 밟고 아무리 휘발유차라 해도 이게 지금 무게감이 있어갖고 그렇죠. 탄력이 금방 안 받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좀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시원한데 이쪽 내려가실게요. 네. 바로 이제 좌회전해서 이제 뒤로 반대편 차선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테스트 주행 하다 보면 거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 주시거든요. 좋아졌다고. 네. 그러면 정말 뿌듯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이기는 RPM 자체하고 브라치 자체가 지금 조금 가벼워진. 악셀레다 자체가 바로 올라가실게요. 가벼워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적으로 너무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차를 볼 때 그거를 좀 보니까 어느 정도로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아직은
액셀 자체가 조금 가벼워졌다는 거, RPM이 올라가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연비도 확실히 좋아지고요. 네. 이제 힘을 잘 쓰면 그만큼 연비도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속에서도 이렇게 저희 언덕에서도 되게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거든요. 네. 저희가 달고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도 이게 좀 자체가 커서 그러는지 조금 액셀에다 밟는 게 힘이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럼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는 아직은 언덕은 지금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RPM 자체는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참 희한해요. 장작 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서 이게 이제 경험을 장작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시는 분 차이가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고요. 근데 하고 나서는 차가 우선 좋아지고 기름값도 덜 먹고 하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점점. 저도 그전에는 이런 거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진짜 차이는 좋아요. 그리고 완전 연소 시켜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안 깨니까 차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이제 운행하시면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도우면 저희 대표님께 전화 주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딱 너무 빨리 느꼈다고 그러는데 RPM 자체는 지금 내가 막 130도 받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지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네, RPM은 변화값만 해도 네. 엄청난 거거든요. 원래는 거의 안 줄고 액셀 자체가 네.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 네, 네. 부드러워지고 속도를 낼 때 네.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저기 느끼게끔 해버린 것 같아요. 장착을 너무 잘해주셨나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름 본인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장착하는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서울에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시속 100km 이상 넘어갔을 때는 RPM 몇까지 올라가나 봤는데 보통 120km, 110km 올라가면 100km가 넘어가면 RPM이 2000에서 30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2500 예,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신경 쓰죠. 네, 지금 근데 지금 2000에서 올라가지 120을 밟아도 이제 오른쪽 상황을 빠질게요. 감사합니다. 여튼 조금 한 못해도 한 일주일만 더 타보셔도 네, 정말 그때부터는 기름값이나 이런 걸 따지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막 오시면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시다 예, 이쪽이요 그렇죠. 긴가민가 하시다가 장착하고 나면은 되게 좋아들 하시죠. 아, 저는 원래 선전을 잘하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면은 저기 금방 또 막 손내고 많이 내죠.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워낙 그런 걸 잘하시고 자기 차처럼 해드리는 부분이라 아니 워낙 말씀이 없으시고 예. 성실하신 분이니까 말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예. 본인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고 다른 네. 것도 말수가 원래 길어졌거든요. 원래 그런 분들이 거짓이 없잖아요. 진실인데. 네, 너무 순박하고 순수해서 이용만 당하니까 그거 좀 가슴이 아프죠. 네. 말 많은 사람들은 원래 좀 사기성이 높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그냥 전 여자라 그렇게 막 아니, 그런 거 여자분들은 당연히 원래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 남자가 안 하는데 여자도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한적하죠. 저도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해서 저도 신나서 막 얘기하게 되긴 하죠. 아니 이게 확실하게 지금 잠깐 달렸는데도 RPM 자체는 눈에 띄게 느낌이 온다는 거는 지금 예, 더 타봐야 이제 확실한 그렇죠. 건 알겠지만 우선 예.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시속이 100km 이상이 넘어갔을 때도 RPM 자체가 많이 올 2000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순간적으로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빨리 느낀 거죠. 제가 예. 이제 저그 RPM을 안 보고 왔었다면은 그냥 지금 순간적으로 뭐를 못 느끼겠는데 계속 보면서 악셀에다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그 동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달았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나 나도 그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네, 보고 왔었거든요. 두 가지를. 예. 네. 확실하게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과학적인 테스트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좀 어렵지만 연연연 이쪽 12시 예. 희한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이쪽인데 아이고 오차. 아이고 네 제가 12시 이쪽 예. 저희가 좀 길이 네, 좀 헷갈리게 돼 여기 있어요. 많이 헷갈리게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저기 초짜들은 못 찾아봐요. 아니 아까 그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차 위로 돌아갔어요. 사장님한테 도저히 못 찾고 그래. 아무리 간판을 찾아도 없는데. 아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아 예. Finish Motor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시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